어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엠블로 들어가세요. 어, 팬더를 지우고 여러분이 돌리고 싶은 것을 넣습니다. 캐릭터에다 이벤트에서 깃발, 대회에서 무한반복, 이동에서 동작에서 돌기 넣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장치는 할로코드라 장치 말고 스프라이트에서 돌려야 돼요. 를 연결을 하고 변수를 누르세요. 변수는 변하는 수예요. 변수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회전이라고 합니다. 회전. 여러분이 만든 변수에서 회전을 Y축 회전각으로 설정을 안에 값을 넣으세요. 자, 여기 할로코드를 움직이면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여 X축 회전각도를 여 0에다 퐁당 넣어요. 그 말은 회전을 X축 회전각도로 돌리겠다 그 말이에요. 봅니다. 스프라이트는 돌긴 도는데 우리가 만드는 이 회전 방향으로 돈다는 거예요. 돌려보세요. 화면 좀 왔다 갔다 조절을 해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해보세요. 어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맞아요. 빨리도 돌려보고 천천히도 돌려봅니다. 천천히 어 하세요. 코딩 갤럭시 하세요. 봅니다. 빨리 돌려보세요. 버튼 누르고. 얘는 불까지 켜져서 돌렸구만. 어. 안 빼지면 그냥 가져오세요. 뭘 돌린 거예요? 이거요. 어, 멋지게 돌린.